그래 할 필요 없고 시키고 싶을 때는 억제가 아니고 요거는 좀 길이만 줄이지 그러니까. 우리 억제제를 치면 잎이 탁구도가 안 크잖아요. 그렇죠. 얘는 길이만 크지 넓이는 다 크. 길이를 좀 이제 길이 크는 게 겁난다 이럴 때는 120g 그렇죠.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지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깨 몸을 이용해서 요 밑에 그 이건 돈도 안 될 걸 따지 말고 부치나 뭐 여름에 뚜구바가 디에스 안 죽고 깨 많이 나오고 풀 안 나고 풀 안 나고 이건 일거양득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기라. 저거를 못 따가고 저런다 막 섹시 저거를 못 따가지고 막 그래 그 따는 순간에 그냥 인력에 와가지고 그 비싼 거 버리고 한참 몇 며칠을 할매들 일도 못하는 할매들 씻고 가고 아, 그래 이제 요 그 대신에 여기 이제 깨가 드물면 가장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두 가지는 캐대 그렇죠. 예. 근데 바라를 붙여놓고 드문 자리는 한 개는 짝배기 돼요. 뭐 그렇게 말 그 짝배기는 또 바른 방법 또 가르쳐 드릴게요. 짝배기 되면 요거로 싹 닦고 요걸 안 따면 돼. 요 잎을 자꾸 따주면 돼. 요거를 자꾸 닦고 요거 놔주면 여기 다 같이 그게 돼버려. 예, 국화꽃밭에 가면 이제 여기 대가리 탁 쳐가지고 맥을 쳐갖고 이제 따먹고 요 새를 올리고 쓰거든요. 이렇게 요 쫙 잘라가지고 그러면 요 놈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이 있거든요. 따라가자 요거 요거 이빨에 싹을 덮여. 그럼 여기 키워요 쏙. 이제 알았지? 그럼 안 크는 놈이 있으면 무조건 키가 작은 놈이 있으면 한 번 안 따보면 돼. 그 자리 키가 나다가 무슨 놈 있잖아요. 안 따보면 쏙 커버려. 다른 놈 따고 그걸 안 따보면 쏙 커버려. 그렇게. 그런데요. 가을에 보면 이제 씨 이렇게 바라 따고 할 때. 예. 키 안 크면은 못 따라오는 건 안 크면은 이제 올라온다. 이거는 이제 대충 알게. 아니, 옛날 방식으로. 알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안 따고 있는데도 이 지금도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응. 이 이제 밑에 이어서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은 와 그런데. 그럼 이제 그늘진 거지 밑에 처지. 그늘진 것도 있고 비료가 나잖아 이게 육몬 차는 거지. 그 비료가 있으면 비료를 먹고 힘을 지도 올라올 긴데. 비료가 없으니까 햇볕으로 뭐 영향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가 햇볕이 없잖아요 밑에 숨어갖고 와 아무것도 그래 계속 지금도 이거 밑에서 헤매고 그, 그것 때문에 그래 비료가 있는 것 때문에 그걸 땄대 햇빛 들어가 커요 그거 안 따면 밑에 잎이 있기 때문에 쑥쑥 올라와 근데 비료가 없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비료가 있으면 위에 그걸 따주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쑥쑥 올라오긴데 비료가 없으니까 못 올라온 거예요 그늘에서 위에 그걸 한 번씩 떼주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가거든 그렇지 이제 언제 저만 이해되지 안 크는 거는 잎을 안 따먹는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밑에다가 달고 가자는 거지. 그리고 겨울에도 안 나온다. 내가 뭐 까리 뽑고. 그러면 한 장을 옆구리에 붙이나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빨리. 딱 두 배 나와, 이거는. 30% 더 나오는 게 50% 더 나와. 그럼 돈이 꼽이 나와요. 단갱기가 얼마 아니거든요. 저거. 단갱기가. 많이 우리가 저 제대로 돈 버는 날짜가 얼마 안 돼. 그 기간이 축소하는 방법이 잎을 두껍게 살을 짠 걸 한 개 붙여놔버려. 아무리 그 잘 맞춰도 옆구리에 잎을 한 장 달고 있는 사람하고 안 달고 있는 사람은 30% 이상 차도 차이 나요. 우리 한가말농법 했을 때 30% 정수 하는데 잎을 한 장 붙여놔도 그것을 또 30% 정수래. 근데 이해되지? 이게 노지 깨는 자 요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면 비료 엮는 것도 노지 밭 다룰 때도 비료 양을 그만 충분히 이어줘야 되고 우리가 쿨러를 돌리면 밭에 비료 많이 해도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쿨러를 돌리면 이 땅에 있는 비료가 내려가요. 알로 물에 의해서 내려가고 골물을 대면 비료가 올라와요. 밑에서 비료가 올라오고 골물을 대면 이게 골이 여기 흙이 요 높은 자리 있지 요거는 자꾸 마르 이게 물이 자꾸 메워서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비료 농도 높아지고 쿨러를 돌리면 비료가 내려가고 그렇게 밑비료를 많이 줘도 괜찮아요 그 측정을 해가지고 다 정리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비료 그 200평에 한 요소 내포였고 200평에 요소 4개 그렇지 그거는 좀 우리 한번 요소를 한번 넣었어요. 한 번. 네. 또 그것도 한번 실패했어요. 요소 오래전에 넣은 게 아니고
정식하기, 예. 정말 파종하기 얼마 전에. 아, 그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예,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요소를 한동이 한 포를 뿌렸어요, 이 사람이. 아, 하우스라면 안 돼요. 노지에 물을 뿌려가지고. 하우스 안에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타붙게 파종을 했습니다. 해놓고는 처음에는 이제 잘 올라왔더라고. 예. 그래서 뭐 좋다 좋다 했거든. 예. 그런데 이제 올라왔으니까는 담요를 다 올리놨죠. 그러면 네. 햇빛이 다 이래 오니까는 아침에는 엄청 잘 올라와가 있는데 점심 먹고 또 들어가 보니까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다 말라 죽어보는 거라. 그거는 내일 되니까 또 말라 죽어. 그거는 저 어떻게 죽냐면 네. 이 테두리가 타 죽는 게 아니고 네. 뜨거워서 옆구리 뒤가 뒤가 죽은 거예요. 예, 네, 그 자체가 그냥 아니 그게 아니 그 뜨거웠어. 아 뜨거웠어. 상토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예를 이제 살 여기 땅이 뜨거워 죽었다. 아까 이야기한 얘기잖아. 그거는 여름 깨를 숨구나 하우스 깨를 숨길 때 상토를 뿌려가지고 땅 온도를 낮춰 구멍만 낮춰 내거든. 그 여름에는 구멍만 낮춰는 게 아니고 잎을 발을 안 따가지고 전체 잎파리로 갈아야 된다. 아 예. 예, 그 이제 예를이야. 애린 거 그거는 금방 올라 뭐 발을 때 같은 거는 거기 뜨거워 뒤에 죽었다. 그렇지. 요소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뒤에 죽었다. 그러고도 이제 안 죽은 부분 있잖아. 또. 그거는 거기도 폐 다 둘러보더라고. 그거는 이제 잎에 물만 뿌리면 이동만 시키면 좋을 건데 탈수 때문에 그래. 이제 예를 이제 하우스 지금 가에 척창이 안 되는 게 탈수 때문에 그렇거든. 요런 부분을 이제 자꾸 익혀야 돼. 예?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리 이동 자꾸 시키셔야 돼. 그래 안 그러면 태들 탄다 했잖아. 비료를 많이 먹으면 누가 죽어? 뿌리가 죽는 게 아니고 이파리 많이 죽는다. 이제 예를 이제. 근데 비료는 좋은 보약이다. 간을 잘, 비료간을 잘 맞춰 뭐 농사가 양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밀양 사람들이 뭐 마음씨 아무리 좋은 사람들 깨 안 나와. 마음씨 좋다고 깨만 있다고 그거 같으면 더 정성을 들이고 사는 걸 바꿔야겠지. 근데 마음씨 좋은 거 하고는 별개로. 그렇지, 농사하고는 별개지. 비로 간을 잘 맞춰고 환경을 맞춰줘야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농사를 그 땅에서 계속 막 30년이고 40년이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괜찮은데 뭐가 안 되느냐? 이 깨가 살고 나가고 나면 그 뿌리의 잔재가 남아요. 그 뿌리를 먹는 세균이나 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옛날 어른들이 돌려짓게 했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이거를 먹고 사는 충이나 균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래 돌려짓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한 작물을 내가 잘하는 걸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농사가 안 되니까 저 하우스 자꾸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작물이 묵고 뿌리가 또 남아있게 썩으면 예. 그 세균이 달라들고 그 다음에 이 작물이 살면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묵고 똥을 싸야겠 또. 묵고 뭘 내뱉에 또 묵고 할거 아닙니까? 그 뿌리도 유기산이라고 산을 쌉니다. 여쪽쪽 빨아먹고 물총처럼 산을 쏴야 식초 같은 걸 탁 쏴가지고 쪽 녹여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석회라든지 이런 걸 중간중간 주잖아요. 네, 그런 걸 주갖고 좀 땅을 중화를 시키면 더 오래 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럼 깻잎 요 뿌리에 요 그 선충 생기는 선충 예 그거는 어떻게 해야? 그거는 그 퇴비를 갖다가 그랬지만 퇴비를 완숙된 걸 쓰면 자꾸 줄어듭니다. EM 같은 거 써주고 균 기술센터 주는 것도 그 있잖아요. 그런 걸 균을 써주고 퇴비를 완전히 발효된 걸 써야 돼. 발효 안 된 거 먹는 게 선충하고 작은 뿌리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자리파리 비료만 해도 되겠네요. 정말. 괜찮아요. 퇴비 사용 안 하면 그건 별로 없죠. 자꾸 줄어들 밀도가. 밀도가 줄어들어요. 그러고 내가 올게 아십니까? 이거 우리 한과하는 거 아십니까? 예. 한과하는 거로 내가 눈을 갈아놓고 예. 25마리 한 말로 부어갖고 한두 마리 써갖고 이제 소독을 했거든요. 예. 그랬길래 영 죽는 게 되라는 거예요. 거기 소독이 많이 되는 모양이던데. 그 하기 전에 예. 종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 하겠어. 하는데 황이 또 늘어나면 또 식물이 안 자라요.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럼 한 해까지 시야하게 한 통 가지고 한 동에 그 한 통씩 그럼 괜찮아. 그 정도는
한말. 예예.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직접적인 거. 오랫동안 아, 지금 한 3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지가. 예. 그러니까는 이 선충이라도 선충도 몇 년 전에 우리 또 그 한번 했어. 그 뭐 죽이는 그 수. 예. 바삼이죠. 그 바삼이죠. 그 했는데 그거 하는 게 그때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예. 그 위험하고. 그 황금말롱포 하면 선충 달고도 갑니다. 선충보다 더 빨리 뿌리고 뻗어나기 때문에 그 벨 그 뭐 쬐끄만 벌레 몇 마리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는 그래 요 밑에 요 처져가 있다는 예.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보니까 이제 처져가 있는 게 이렇게 이 가로 이 폐를 눌러요. 그래서 내가 예. 이제 다 뽑아봤거든. 예. 뽑아보니까는 이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뿌리에 여기 잔잔한 이런 혹들이 막 선충. 네,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뭔 차고 올라갔던. 예, 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자재가 예. 유박이나 그런 거 쓰면 예, 선충이 더 많이 생겨요. 많이 먹어요. 그걸 돈 넣고 뭐 태백가옥도 많이 버리겠네. 그저 유박 같은 거 아마 사용했을 텐데.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뭐 태비 뭐 부수기 아무것도 안 했어. 부수기 잘못된 걸 쓰면 안 된 걸 쓰면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했고 하기 전에 그냥 그 복합 내포대 마그네슘 내포대 이걸 확 뿌려갖고 담요가 팍 빼놔. 그렇게 하고 방 한 마리씩. 네. 그 전에 할 때 그 자재 쓴 게 충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옛날에 맛있었지 뭐. 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때 옛날에 그 만들었다 내가. 그렇죠. 그것들이 태비 엄청 썼지. 그래 고추할 때. 그 지난 경 그거 할 때. 태비 그 그게 이제 그래 쓰다 보면 우리 집에서 발효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그릇처럼 완전히 이걸 폭삭 사가야 되는데 덜 사갔다는 거예요. 덜 떴다. 발효가 덜 된 태비를 써. 저작년인가 애목이지. 예. 네. 애목 그거 한 그때 막 우리 몇 백만 원씩 사고 넉동에. 맞아요. 깻목도 많이 갖다 내고 그런 거 옆이 뭐 기름지겠어. 그래 그런 것들 이러면 그 누가 먹겠습니까? 선충을 살 붙이는 거예요. 매지 돈 주고 사가와. 그래 똑같잖아요. 깻목이나 유박이나 같은 놈이잖아요. 네. 그거 갖다 있으면 그 다음에 되면 뭐 선충 되게 생기겠겠지. 그렇지. 그거 늘 막 선충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올게 대비 안 썼으면 선충률도 낮아질 겁니다. 네, 저 이제는 그래 이 작년에 농사 짓고는 거기 뭐 이제 뭐 개발된다고 해가지고는 네. 물도 안 됐어요 여름에 네. 물도 안 되고 막 덜 떠가지고 네. 우영구영 하다가 또 파종이 됐거든요. 근데 네. 아무 이제 지금 말한 거 비료하고 네. 황밖에 안 뿌렸는데 지금은 그 역시 밑에 처진 거는 있어요. 네. 그럼 또 뽑아보니까 작년에 게 자꾸 기억이 나니까 네. 뽑아보니까 황이 참 이거 선충. 어 선충이 별로 안 보여. 맞습니다. 선충이 희한하네. 황도 그 개를 못 살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고 예. 황이 살충 살균일까지 이제 황이 그 쫓아냅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가만 생각하면 황적으로 뿌리가고 소독이 많이. 네 그것도 있는데 물 깨서면 안 살아요. 물 깨서면 살라는 못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완전히 거의 많이 죽었었다면 그게 소독을 내가 죽인 거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뽑아보니까 별로예요. 그, 예. 그, 뭐, 혹 붙은 거 그게. 예. 그, 빈감인가. 그, 다른 데 했을 때, 그, 오이나 이런 걸 뿌리에 많이 달라붙은 것도 정상으로 내가 키워줬어요. 염면시비가 살을 짜고 그 양 맞춰주면 뿌리가 힘이 강해가지고. 그럼 선충. 지가 차고 나가니까. 예, 달고도 막 그냥 해. 옆구리 한 놈, 그냥 붙어 있어도 전혀 뭐. 뭐, 지도 먹고, 뭐, 들이만 먹고, 뭐. 예, 네, 뭐, 같이 힘이 좋은 들깨는 비리 붙어가 있어도 큰 다 커요. 비리 그 뭐, 몇 마리 붙어 있다고 얘 안 커놓고, 막 크네. 그래, 그게 이제 환경을 맞춰야 된다. 그, 이제, 그, 왜 그 밀양에, 그쪽에 농협이나 그쪽에서 그, 계속 근유를 해가 하냐면, 그쪽에서 이제 몇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농협에 제가 조합장도 만나고 하는 게 내가 무료로 강의해 줄 테니까 이쪽에서 문을 열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교육시켜버리면 그 지역의 수준이 쭉 올라가요. 어이 너무 이래 양 많이 나오고 그냥 깨끔이 또 똥돼 보지 양 많이 나오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그 학교 선생이 공부를 안 가르쳐주니까 서울대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가 아내가 서울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들이 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해가지고 생산이 안 나와요. 요새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양이 없고 이래야 되냐, 뭐, 깨끔이 완전 막 미친 놈의 거는 막 3만원, 4만원 가지만 뭐, 전부 다 우리 밀양지방에 한금을 넣고 이거지, 뭐, 30%만 더 넣는다 해도 그 양이 얼만데. 그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품질이 좋아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깨값이 명품으로 바뀌어요. 품질이. 월등히 바뀌어버립니다. 맛이나 향이나, 요 밭에서 딴 깨하고, 장회장님이나 깨 딴 거하고, 시장에 갔다 나면 생산량도 문제가 있지만은, 갈 차이 나고. 월등히 맛있으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여름 깨를 하는데, 깨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번다고 알면서 안 하잖아요. 왜? 힘들어서 안 하고, 해본 실패 안 하고, 안 하거든요. 그게, 여름 깨의 제일 문제점은, 바람만 키우면 요 밑에만 동전 아래쪽만 한 두 단 석 단만 안 따면 요거는 실패할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때 농업 고백이지가 그 몬다가 하매들 막 차하. 아니 그 뭐 여름 깨 그 뭐 좀 키우면 어때? 밑에 이만 커도 되는데 땅이 쏠지. 뭐 빨리 커본다고 이제 뭐. 아니 그 빨리 큰다고 막 그래 뭐. 좀 키워가 그 뒤부터 설탕서가 줄하면 되지. 어쨌든 설탕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기억해. 바로 빨리 안 따면 마셔 버린다. 3단까지 안 따면은 우리 아재가 늘 말하는 저 막 마셔 버린다. 우리 아재가 18번. 쭉쭉 킥한다. 우리 밭에 만세 불렀다. 빨리 바라를 안 따가지고 일꾼이 없어 바라를 못 따고 만세 불렀다 이런. 그 켜야죠. 돈이 빨리 나올 건데. 바라를 안 땄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바라를 안 땄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뻗쳐 그 넣겠다면 성공한 거예요. 나쁘는 데 바라 바라를 넣게 땄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바라를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라 바라를 안 따갖고 지금 이 우리 나무 바라 저거 이마에 컸다. 근데 깨가 이럴 뒤에 자라는 사람 깨가 잘못하면 죽어요. 돈 비싼 사이즈만 다 따면 깨가 뿌리 굶어 죽어버려. 비료는 못 먹어요. 딱 맞을 때 따뿌고 일어 이파리가 일어날 때만 따뿌고 따뿌니까 네, 맞아. 뿌리가 굶어 죽어버려. 비료도 안 먹어요. 다 그래 한다. 인지도 다 그래하고 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따고 따면 돈을 더 벌고 싶으면 옆구리다 그냥 달아 버려요. 그 놔둬라. 예. 바라가 바라만 달아놔도 힘을 찰 건데 바라를 달면 겨울에 지온이 떨어지니까 안 되면 바라를 달아가지고 좀 써다가 그걸 조금 내밀어 보고 또 내밀어 돼야 그것도 샐기 안 가니 또 따가 팔면 돼 그것도 그렇지. 우리 연면시비하고 비로만 참 그게 신청해 늙어가 눈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하다가 밑에 그 햇빛 들어가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좀 위에 와서 그거 싹 뜯어버리면 햇빛이 땅이 지온이 문제되면 위에 와서 달면 돼 그럼 우리가 저 깨 추리고 하우스에 바라를 달아가 키우면 가을에 좋아해 여름에 수고부터 지온이 안 올라가니까 그늘째가 바라에 그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바라를 안 따면은 이게 막 그늘이 지니까는 네. 막 완전 제거를 예 그걸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네. 지금 우리 그 근육이 아재도 올여름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근육이 아재는 3분의 2고, 예. 우리 밭에는 100%예요. 한 98% 다 죽었었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아재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이 밭에는 안 된다. 딴 데 이사로 가자. 예. 이제 땅을 옮기자. 예. 이제 땅을 구하는데 지금 전전긍긍이라 이제 이 땅에는 지금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일부 그랬어 우리 아저씨가는 그러다가 올여름에는 훨씬 더 많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땅에는 이제 뭐 자기 생각으로 작년에는 조금 그랬으니까 올여름에 내가 좀 뭐 갖고 있는 게 있었겠네 예. 내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러고 했어요 했는데 올여름에 베리베리 다 했어요 그런데 막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냥 노지고
구아제 집은 이렇게 이제 태양광이 있거든요. 네. 이제 하우스고. 근데 네.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데도 막 3분의 2는 다 깎았어. 아니 차광망을 씌웠다 안 씌웠다 할 때. 그렇죠. 안 씌울 때 뜨거워 죽. 아침이 막 8시 되면 올라오는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이게 이제 일꾼 근로자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에는 한 10시나 이래 되면은 햇빛이 뜨거운데 이제 깨가 그런 식으로 되니까 8시만 되면은 태양만 다 내려앉습니다. 오후 5시 심하게 할 때까지 손 안 내려놓고 안 걷어요. 우리는 아. 그냥 노지에 있었기에 그 더운 시간에 노지에서 막 뱅뱅뱅뱅 막 다 타라 죽어보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발화를 붙이려면 그 얘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죽어요. 그 영천에 가서 이제 깨 죽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봤는데 이 집에 그 공판장에서 다른 사람도 5천에서 만 원 더 받아요. 한 박스를. 깨 이파리가 5mm 차이 안 나. 귀신같이 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딱 골랐다 이거지. 아니 그것만 따고 그거는 옆으로 탁 담아가요. 밖에서 담아 그건 따로 하고 명품을 하나 탁 따면서 출입뿌리.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떻게 되면 뿌리가 말썽 죽어버려. 깨가 뿌리가 싹 죽어버려. 그러면, 그, 이제, 어째 죽냐면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굶어서 죽었다니. 요거, 요런 난 종류 있죠? 여기 언제 죽냐면 여름에 죽거든. 겨울에는 이게 난을 갖다가, 동양난, 이거 비싼 거 있잖아요. 출난. 이 1억짜리가 언제 죽냐면 여름에 죽어요. 겨울에는 10일에 물을 한 번 뿌리니까 한 달에 세 번. 여름에는 5일에 한 번 뿌리니까 한 달에 5일에 한 번 뿌리니까 6번 봄에는 겨울하고 봄하고 봄 가을은 같고 여름에는 물을 15회를 뿌려요. 그러면 15회를 뿌리다 보면 이틀에 한 번씩 뿌리는 거예요. 15회 2일에 한 번 뿌리죠. 이틀에 한 번 뿌리니까 한 번에 뿌리니까 15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름에 약을 한두 번 쳐버려. 그러면 최소한 이파리에다가 물을 기본은 15번에서 17번, 8번 뿌린다네. 그러면 잎이 살이 빠져 죽어버려. 깨가 왜 죽었느냐? 물을 많이 뿌려서 잎을 따서 깨가 굶어서 죽었다.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죽은 거는 요 몸통에서 죽고 굶어 죽은 거는 뿌리가 까매지고 빼보면 뿌리 까매져요. 근데 우리는 뿌리는 싱싱해요. 그러면 뒤가 죽어. 그 이제 요 중간에 여기서부터 그냥 요. 네, 그 뒤부분 그래 올라. 새카만. 그렇죠. 새카만 해가지고. 짤로가니까. 네, 즉 말하자면은 그. 그리고 그거는 바람만 안 따면 그늘이지서 괜찮다. 그런 거 맞아요. 오늘 지금. 그것도 기술 500원 짜리인데. 500원 정도는 값어치 있어. 그 저들이 저머리 든 거 가르쳐 주는 건 별거 아닌데 와서 직접 듣는 거하고 이렇게 건너 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 되는데 왜 죽었을까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 너한테 만약에 야. 여기에 오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또 아니지. 예, 그 농사 지은 공을 배우면 되는데 그 이상의 기술을 알려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던지면 돼요. 질문을 던지면 제가 경험한 치가 엄청나니까 엄청난 양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술을 가르치지. 이제 유튜브 때리는 거 이어서 저 회장님 강의하는 거 보고 이제 유튜브 때리는 거 얼마 전에 이해되지. 그걸 보니까 식물의 생리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깨가 드물면 드문 자리는 옆에 두 가지를 키우라. 세 가지나. 그러면 옆에 귀 적게 큰다. 그럼 폭발은 개판을 다 따버리면 돼. 그럼 쏘커홀로 양쪽 귀. 자.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리를 세 개를 키우니까 다른 보다 잎이 나무가 덜이 큰다. 한 장씩 이파리를 달아보면 돼. 키 맞추는 방법. 이제 예대지. 깨가 드물다. 맥을 치도 되고, 맥을 치서 가지를 키워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니면 두 개를 놔둬도 돼. 예. 두 포기를 놔주는 것보다는 두 포기는 아주 괜찮아요. 맥을 쳐도 되고 두 포기 놔두면 되지. 예.
드문 자리는 두 폭이나 줘도 되고 한 폭이 가지고 드문 걸 키워달라고 하면 맥을 쳐서 네 가닥을 키워준다. 이제 이르지. 네 가닥을 키우는 거는 놈들보다 더디 크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니까 이파리를 한 장씩 달아뿌라. 이파리를 한 장씩 달아뿌라. 그럼 이파리를 여기다 한 구리 한 개 달아뿌면 그 한 가지에다 한 개 달아뿌면 옆에 있는 거 잘 크는 놈하고 똑같이 커. 이제 이해되지. 한쪽 귀 쳐지는 게 있으면 그건 잎을 한 장 안 따면 똑같이 크네. 원래 이제 이해되지. 그 요 놈이 이 가지하고 저를 갈라면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내려가는 양에 따라서 올라오는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굵다고 해서 많이 안 올라와요. 잎을 따버리면 안 가. 내려가는 양이 없거든요. 식물은 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가는 걸 내려오는 게 좋은 자리 있다고 생각해요. 햇빛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자리 있는 게 아니고 영양이 많이 가는 거에 한해서 우선권이 있어요. 가지가 처졌다고 해서 얘를 키우려면 얘에다 잎에 영양을 계속 주고 물을 뿌리면 이게 커버려요. 많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우시에서는 있으나 이게 우에 있으면 있으나 이 원리도 또 달라요. 이파리 쌓다 보면 상부 우시 높이만 있지 안 가는 안 내려오니까 안 자라요. 이제 이해되지? 그게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습득하면 우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어떨 때는 보면 더 깊게 더 진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요. 더 큰 이야기를. 너무 크게 큰 이야기가 뭐면 안 되고. 그거는 강의 강의할 때 사물의 이치를 이제 또 이야기해줘요. 황금하는 건물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농사 짓는 것만 가르치는 거고. 그 농사 짓는 걸 가르친 게 요게 이치적으로 잎이 덮이면 거늘어진 게 여름에 최고 좋은 방법이다. 작년에 죽은 거는 옆구리 뒤에 죽었다. 옆구리 뒤에 죽었는데 우리도 기계적이 있어야 돼. 적정이 없으면 농사 꼴찌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이게 이거 80만 원이다. 80만 원이고 8천만 원이고 뭐 농사 지으라고. 이거 있어가지고 그 비료를 2.3에서 2.3을 맞춰서 농사에다가 크도 영양 먹이잖아요. 바라가 나오고 300몇 평 거기서 바라하고 정품하고 땅이 500kg 땄어요. 한동에서 500kg 뭐 꽃을 따도 500kg 따면 많은데 꽃을 50바퀴 따도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A8을 따가 500kg 땄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 크게 캐가지고 움푹움푹 따도 돈이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측정을 해서 비료를 간을 맞춰야죠. 이게 근본. 측정이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 간단한 거 있으셨죠? 아니에요. 택배는 이런 거. 요거는 버튼 한번 누르고 캐겠지야. 그리고 여기 찔러가지고 꼭 찔러가지고 조금 내려가지야. 그러면 요 위에 그 요걸 눌러도 되고 시자. 예. 그거 아니면 요 아간 버튼이 있어. 요거 누르면 돼. 요거 요거 아. 요걸 누르면 돼. 요걸 꼭 누르면 여기 이제 금방 여기 쪼르륵 줄자까지 여기 네. 딱 바뀌고 2.29 요거 중간에 우리가 볼 것은 뭐로 봐야 되는 요거 요거로 봐야 되네. 그렇지. 여기 비료고 여기 수분이거든. 아 수분. 네. 이거는 밑에 온도. 예. 네. 요거만 제일 잘 보면 돼. 요거하고 요거. 요거 최고 정상이 아까 저거 나왔나? 예. 이거 보이죠? 이게 영양이다. 예. 네. 그 지금 2.29 나오죠? 이거 꽤 잘했네. 이 비료에 앵겨져. 2.29가 그 막 3까지 나와도 뭐 2.4 정도 돼. 아니 그렇게 되면 죽는다. 아니 3되면 죽는데 2.4 되면 이 제조. 야 그럼 2.29 이 자기 이 알로 좀 떨어야 돼. 아니 2.4 2.4 2.2에서 주라고. 그래. 2.2에서 주면 비료로 해 정말. 예 100평에 5kg 주면 이게 0.4가 올라가면 예 2.6이 되잖아요. 2.6이 되면 많이 나오죠. 막 그렇죠. 막 더 욕심 부리면 막 아니 2.4에서는 주 2.2에서 주라고요. 그래 뒤 나온다. 아 2.2에서 비료로 이어줘야 되네. 예 이어주면 2.6이 되거든요. 2.6이 되면 많이 나온다고. 엄청 나오죠. 그래서 또 금방 뭐 쭉 내려가니까 이제 2.6 올라는 올라가면 안 되지. 2.8 돼도 괜찮은데 무릎 부는 건 이동식인데. 아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은 할 필요 없고. 그게 요거만큼만 이으면 깨가 쏟아집니다. 2.4, 2.6 요 정도가 최고. 쉽게 못 맞출 거예요. 다 묶이니까.
그럼 또 내려야지. 예. 그게 꽤 엄청 나옵니다. 그 저 요 왔다가 한 사람들 아마 그 농사 잘 됐다고 소문 날 겁니다. 그 한 사람. 요 계좌번호 이 회사 계좌번호 그 돈이잖아요. 예. 택배 보내주면. 예. 저한테 보내면 됩니다. 예.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